경인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추구 30번째 시간이고요. 추구는 한 34부까지 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안진근 의사가 감옥에서 썼던 19절도 조금 나오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19절 보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시고. 그럼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우시는 거첫 번째, 원래 한시는 두자 세자 있는데 이건 좀 특이합니다. 세자하고 두자를 읽어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장석하고 개개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벌목산 치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두자 세자 읽으시면 돼요. 접시 경범 분이요. 자, 앵성 교전 황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어렵습니다. 잠깐 잘 보세요. 끌예자, 질질 끌다, 지팡이장, 돌석자입니다. 끌다, 지팡이장, 돌석.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시고, 개개라고 해서 닭개, 닭개입니다. 잘 보시면, 돌길이 있는 데에서 지팡이를 끌고 갔어요. 돌길에서 지팡이를 끌고 갔더니, 그 땅에서 이렇게 모이 쫓고 있는 닭들이 놀래가지고, 꼬꼬꼬꼬 하면서 놀라서 떠들고 도망가고 돌아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자, 돌길에서 지팡이를 끄니, 닭들이 놀래서 떠들고 도망가는구나. 이걸 19절로 했고, 반대로 또, 자, 산으로 갑니다. 칠벌, 나무목, 매산, 치치입니다. 꽝치, 꽝치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벌목했더니 치치, 꽝들이 또 놀라서 날아가고 도망가고 했다는 얘기죠. 참 재밌죠? 그래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따라서 닭이든 새든 울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짐승들이 또 숨기도 하고 그런 거 시로 좀 표현했네요. 또 하나 볼게요. 나비접 날개 싯접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합니다. 가벼울 경 날뻔 가로봄입니다. 가벼운 가루가 날리더라라고 했습니다. 흰나비, 이제 여기 보면 흰나비인지 조금 뭐 검은나비인지 호랑나비인지는 안써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조금 흰나비들이 많이 가루가 좀 날리는 나방 계열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가 날갯짓 했더니 가루가 날리더라 하셔도 괜찮은데, 여기는 흰색으로 좀 맞춰서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가볍게 가루가 날리는 듯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볼게요. 이것도 어려운데 한 장쯤 어렵죠? 깨꼬리앵 소리성. 깨꼬리가 깨꼴깨꼴 하면서 울어요.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뭐처럼 들렸냐면, 교미할교. 아주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말하는 듯한 교묘한, 지적일전 생황황. 교묘하고 아름다운 생황 소리처럼 지적이는 것처럼 들리더라. 생황 소리를 꾀꼬리가 내는 것처럼 들리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꾀꼬리 소리가 교묘하고 묘한 생황 악기 소리처럼 지저귀는 것처럼 들리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아서 한번 볼까요? 두 자씩이 지금 됐고입니다. 돌 길에서 지팡이 끌고, 산에서 나무하고, 닭들이 꿩들이 싯죠? 이렇게 보면 여기는 보세요. 나비 날개 깨꼬리 소리 가볍게 교묘하게 날개짓 지적이다 가루늘 생황 이렇게 좀 비유법을 했습니다. 쉽죠? 이렇게 보시면 한자가 좀 어려우니까 한자 해석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이 글귀가 안진근 의사가 옥중에서 썼던 글귀입니다. 이렇게 작품이 있고요. 박물관에 정말 이렇게 진품이 있고, 여기 보시면 액자에다 써서 낙인을 찍었던 글귀예요. 그 부분이 지금 이 글귀가 되겠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다 이런 것들도 글씨 아주 26개 정도 옥중에 글이 좀 남아 있다고 해요. 와서 이렇게 그 글귀 중에 하나를 저희가 봅니다. 1910년에 2월 달에 썼다고 이렇게 딱써 있고요. 옥중에서 썼던 글귀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글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글귀인데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오로봉 위풀하다. 삼상작 연지하고 청천 일장지 하며 자사 복중 시라라고 했습니다. 진짜 멋진 큰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보십시오. 오로봉 위봉 위필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개 늙은 봉우리, 늙을로 봉우리를 삼을 위 삼겠다. 내 붓으로 삼겠다. 참,
여러분, 봉우리를 내 붓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로봉은 중국에 있는 이제 산 봉우리 다섯 개를 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천하의 이름 높은 다섯 봉우리를 내 붓으로 삼겠다. 자, 그 다음에 삼상. 아주 천하의 읍등가는 세계의 강. 중국에 말하면 뭐 양자강, 상강, 그다음 원강 이렇게 삼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삼강을 연지 벼루를 보시면 먹물을 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글 있죠. 먹물 해가지고 묻히는 거. 그렇죠. 벼루에 먹물을 담아놓는 걸 연지라고 하는데 먹물 만드는 그 벼루 연지로 만들겠다. 강을 그 자기 먹물 적시는 걸로 삼고. 붓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봉우리로 삼고 정말 원대하지요. 그 다음 청천일장지라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쫙 펼치고 하늘이 종이입니다. 야,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자, 사하복중시라고 했습니다. 베끼고 싶다. 내 복중, 내 속에 있는 시를 내 써보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옥중에 계시면서 장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었으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했던 동양에 대한 평화론을 강조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원대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을까요? 이 시에서 봐도 우리하고 완전 다르죠. 모아서 한번 볼까요? 정말 멋진데요. 천하의 이름 높은 봉우리 다섯 개를 붓으로 삼고, 자, 세계의 큰 강을 내 벼루 먹물 묻히는 연지로 삼고, 큰 푸른 하늘을 종이로 삼고, 그 가운데 내 복중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시를 베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숙연해지고 우리가 작아지는데요. 대단한 안진근의 시도 이렇게 추구시에 실려 있습니다. 너무 멋진 시 보셨습니다, 오늘. 성산문의 절명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군제 신선사. 그 다음, 모제 자선사. 개비, 신자, 의요. 내사, 아, 문에 사어사라라는 추구에 제목은 없는 또 오원에 대한 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오원의 시는 두 자씩 보십니다. 군제, 신선사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시예요. 임금군 있을제입니다. 임금에게도 있다. 신선사, 신하신 먼저 선 죽을사. 임금이 살아 계십니다. 있다 할때이 제자는 살아 있을 때만 씁니다. 그런데도 신하가 먼저 죽을 수 있죠. 죽음의 선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병이 닿으면 가는 건데요. 두 번째도 보십시오. 모제 자선사 참 슬픈 말입니다. 모제 어머니가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자선사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 번째 개비 군 아니 신자 의오라고 했습니다. 다게 아닐비 신하신 아들자 오르릅니다. 모두 그 누구도 신하도 자식도 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신하된 도리 자식의 도리 을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하와 자식의 을을 다하고 가야 되지만 다하지 않으면 안 되나? 마지막 참 명언인데요. 문에 사어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 하나도 없는데요. 없다 어찌네 죽을사 어조사어 죽을사입니다. 어찌부터 한번 해석을 해야죠. 어찌 인간이 어찌 인간은 좀 해석을 부드럽게 하려고 넣은 거예요. 어찌 죽음에서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 명언이죠. 어찌 죽음에서 죽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 죽게 된다라는 걸로 인생 무상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시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줄을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모아볼게요.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임금이 살아 계시는데 신하가 먼저 죽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모두 신하와 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찌 죽음에서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죽음하고 관계된 추구의 시를 보셨는데 바로 연결해서 죽음에 관한 시를 한번 볼게요. 바로 성산문의 절명시인데요. 성산문 하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되죠.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신하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죽음으로 기꺼이 막아서겠다고 하는 여섯 명의 신하가 나타나죠. 그중에서 성산문의 그 이제 신하도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처형에 하기 전에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 한시격으로 죽기 직전에 썼던 시인데요. 운자 평춘법이 완벽하게 다 맞습니다. 우리가 5원 한시 볼때 두자세자 끊고 이구와 사구의 운자를 맞추잖아요. 사와 가, 아 발음으로 끝나는 운자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격고 최 인명이요. 서풍 이륙 사라. 황청 무객점하니 금야 숙수가라. 유명한 구절이죠. 황천 무객점이요. 금야 숙수가라. 자,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죽음을 생각하는 한시를 놓고 진짜 작품인 성산문의 시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겪고 최인명이요라고 했습니다. 둥둥둥둥둥 옛날에 목을 벨때 죽음을 임박하는 북을 치면서 이제 망나니가 목을 베려고 하죠. 그래서 북을 칩니다. 처형장에서 북소리가 치고 북이 처지니 사람의 명, 목숨을 재촉할 최, 재촉하고 있는구나. 이게 이제 극에 달하는 북소리로 가면 그때 팍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있으면서 시를 후루룩 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회고 이륙사하여, 이제 길어서 고개를 돌려, 돌회의 머리도 고개 머리를 돌려서 해를 바라봤더니 이 해가 비스듬히 하려하다, 그러니까 해가 지려 하는구나. 비유법이죠. 내 목숨이 이제 다 하려 하는구나.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황천,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황천이라고 합니다. 죽음하고 관련된 명칭이죠. 저승길입니다. 황천 무객점이요. 손님들이 쉬는 가게 있죠. 가게도 없다 하였는데라고 했습니다. 황천길 가는 길에 가게가 주막조차 없다는데. 마지막 금야 숙수 가라. 오늘 밤에 누구 집에서 잠잘 것인가? 내가 쉬어갈 곳이 어디냐?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나를 보듬어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 처형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 숙연해지는 시죠. 모아서 한번 볼까요? 처형장, 북, 처형장에 북을 치니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고개를 돌려 해를 바라보니 비스듬히 지려하는구나. 황천길에 손님 맞이하는 주막조차 없다던데 오늘 밤에 누구의 집에서 내가 잠을 잘 거나 라고 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한 시를 좀 봤는데요. 이렇게 시에 심오한 뜻,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색의 고려시대의 신화 이색의 부병누라는 한시를 전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덟 줄입니다. 여덟 줄이면 율시고요. 다섯 자로 되어 있어서 오원율시 한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과 영명사라고 했고 잠든 부병루요. 성공 월 일편이요. 성로 운천 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오원이어서 두개 사게 하는데 영명사절 옆에 부병루라는 곳에 가서 이색이라는 분이 시를 지었던 시예요. 두 편이 또한 편인데 뒷부분이 있는데요. 인마 거 불반이라 천선 하처 유요. 장소 읍풍 등하니 산청 강자류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원 율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막판에 쭉 한번 정리를 또 해석하시고 보시면 형식도 보이는데요. 일단 율시는 여덟 줄이고요. 그 짝구에 다 운자를 맞추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보죠. 자, 첫 줄부터 한번 봐요. 작과 영명사 평양 대동강 근처에 있는 절이에요. 어제자 진할과 영명사 어제 영명사라는 절에 지나오는 길에 자, 그 옆에 있는 부병리에 오릅니다. 잠깐 잠 오를 등부뜰부 푸를 뼈
누각이죠. 부병로라는 누각에 잠시 올라서 하늘을, 그 올라서 자연 광경을 봤더니 뭐가 보이냐? 잘 보십시오. 성공. 월 1편이다. 성과 빈 성에는 한 조각 달만 떠 있다. 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지? 아주 무성하고 번성하고 이런 곳에 사람이며 어떤 번성함은 없이 뭐만 있어요? 달만 있어. 그래서 뭔가 쓰산하니 뭔가 망했다는 뜻의 의미를 한시에 포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성로, 운, 천추요. 가을 축자에 여러분, 1년, 2년, 해, 추라는 뜻이 있어서 어른들 나이를 춘추라고 부르죠. 그때처럼 여기서는 해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석, 돌이 오래되었어요. 오래된 돌에 뭐만 천년이나 된 구름만 떠다니고 있습니다. 상상을 잘 해보시면 부벅리에 가서 성곽을 하나 쭉 봤는데요. 뭐만 떠 있어요? 달떠 있고 구름만 지나가는 아무것도 없는 빈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걸 시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임마거불반이라 여기서 임마가 오늘 중요한 건데요. 그냥 읽으니까 뭐욕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설의 말이에요. 길임마가 가을 거 떠나가더니 안입을 돌아올 반 돌아오지 않더라. 상징적인 건데요. 이 길임마가 고구려 시대를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왕이 타고 놀았던 전설의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설의 말을 타고 활보했던 고구려의 동명왕이 가서는 다시 오지 않다. 이 말은 그 왕성했던 우리 고구려를 이어받았던 우리의 고려가 2세기 고려 신화니까요. 원나라 간섭 기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성했던 우리 고려 어디 갔어? 고구려의 뒤를 이었던 우리 그 고려 어디 있는 거야? 동명왕의 후손이었던 그 기세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는 의미를 약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린마를 타고 놀았던 동명왕의 말은 가버렸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국운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빈 성에 달만 떠 있고 천년이 흐르고 있는 구름은 그대로 그냥 그 구름만 흐르는 구름이라는 게 한번 지나가 버려서 뭐 뜬구름처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허무함을 뜻하는 상징의 단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현 시점에 고려를 탄식하면서 좀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다시 보세요. 천손 하처유라. 그래서 이 천손이 바로 누구냐? 동명왕이에요. 동명왕. 하늘이 내려졌던 그 천손은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가? 제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고려라는 나라를 잘 해주세요라고 좀 염원을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손은 어느 곳에 놀고 있습니까? 라고. 그래도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 보니까 긴장 휘파람 속 길게 휘파람 후 한숨 쉬면서 휘파람을 읊조리며 기대의 바람풍 여기서 돌 다리 등 이제 그 누각에 올라가다 보면 돌 계단이 있잖아요. 자, 휘파람 길게 불어서 돌 난간에 기대어 서서 누각 아래서 쭉 보고 있는 모습을 길게 읊조리며 돌 난간에 기대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산청 산은 푸르다 강자루라 강은 절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시대가 흘러도 산과 강은 저절로 흐르고 푸르고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렇게 잘 나갔던 고구려의 후예 고려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갔던 우리 고려가 이렇게 원나라 간섭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새로운 지도자는 없는가? 자연의 무상함, 옛 회고를 하면서 인생의 무상, 자연 무상 뭐 이런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 2세기 부병루에 올라와서 느꼈던 그런 회한의 감정을 썼던 시라고 합니다. 모아서 한번 보면 자, 오원 저 율시 짝구예요. 그래서 루 발음, 추 발음, 우로 끝난 걸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작과 영명사. 내가 영명사에 가는 어제 영명사 가는 길에 잠든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성곽 비어 있는 성곽에 한 점의 달만 있으며 오래된 이 돌에 천년이나 되는 구름만 떠다니고 있구나. 돌과 구름 이런 것들은 나라가 변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유 발음, 류 발음 문자 정확히 지켰죠? 자, 기린만은 가서 돌아오지 않고 천소는 어느 곳에 놀고 있느냐? 긴 휘파람 불며 돌계단에 의지하여 있고 기대어 있고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는구나 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이 세계의 멋진 부병난시를 보셨습니다. 추부 33부 독좌 서거정의 한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이고요. 한시를 정말 잘 지었던 분인데요. 조선시대 문인 서거정의 호가 사가정인데요. 7호선 지하철역에 사가정역이 있죠. 서거정의 호 이름을 따서 한 역입니다. 그래서 사가정역 할 때도 서거정의 호에서 왔다는 거 깨알 꿀팁처럼 아시고요.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요. 오늘 독좌라는 한시인데요. 제목대 보시면 홀로 독좌에 앉을 자잖아요. 홀로 앉아서 뭐 이렇게 마당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귀족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서 아무도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니까 우두커니 앉아서 글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한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상당히, 아, 이렇게 귀족들도 이런 기분을 들고 이렇게 자연을 묻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시거든요. 한번 앉아 보시죠. 자, 첫 번째, 독좌 물의객이요. 종정 우기온이다. 요, 어요, 하엽동이요, 작다, 수초번이다, 라고 했고요. 금윤, 현양이라, 화한, 노한, 화상존이요, 니도 방출입이요, 종일 하관문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재밌어요. 자, 먼저, 독좌 물의객이요.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객이다. 오는 손님 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세요. 공정 뜰이 이 정원이 이제 부잣집이니까 큰 마당이겠죠. 마당이 텅 비어 있고 우기혼이다. 비가 올 조짐으로 어둑어둑하는구나. 날비올 기운으로 어둑어둑합니다. 비올 듯합니다. 그래서 어요하엽동입니다. 물고기가 정원 앞에 있는 연못에서 요막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헤엄을 쳐 가니까 그 연못에 있는 연꽃 잎사귀가 움직이고 있구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또 이렇게 시인이 하니까 또 멋져 보이죠? 물고기가 계속 놀면 연잎이 이제 뿌리하고 연관되니까 보들보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시로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새를 봅니다. 위쪽 까치작, 까치작, 까치작 밟을다. 까치가 밟아요. 어딜 밟아요? 나뭇가지를 밟아요. 어디를? 나무 끝이니까 나무 끝을 살짝 밟으니까 나뭇잎이 뒤집을 뻔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을 이렇게 한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까치가 나뭇가지를 밟으니 나뭇잎이 뒤집히고 물고기가 움직이니 연잎이 움직이고 이런 그분의 집을 가보진 않았지만 서거정 집이 좀 묘사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마루에 딱 있는 검은 거를 또 생각을 합니다. 시야를 멀리 두었다가 지금 잘 보십시오. 하늘 쳐다보고 빗기운이 멍울게 올 거라고 해서 연못 보고 나뭇가지 보고 이제 자기 검은 거로 왔습니다. 검은 거금 그 저줄륜 여기서 이제 젖어 있다라고 저줄륜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줄향. 오히려 유 소리향. 검은 고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줄은 오히려 더 소리 듣기가 좋더라를 울린다. 오히려 잘 띵띵하면서 울렸나 보죠. 그 다음 봅니다. 이제 화로로 옵니다. 자, 자기 앞에 화로불이 있었어요. 화로가 다 식어 있지만 불은 오히려 남아있다. 활활 탄 화로보다 식어서 은은하게 따뜻한 그 기운을 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흙리 길도 진흙 길 때문에 방해할 방 출입. 출입이 방해되는구나. 옛날은 다 마당이 흙으로 돼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질퍽질퍽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흙길 때문에 출입을 방해하게 되니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종일 하 관문이라
종일토록 문을 닫고 있었구나. 그럼 제목처럼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 걸 자기 풍경을. 그런데 우리가 한시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세요? 진짜 서거정의 집을 가본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잘 지은 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아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오원 율신대 두 자씩 혼 번, 약간 좀 맞진 않지만, 발음을. 독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는 손님 없다. 빈 뜰에 비올 기운이 어둑어둑하고, 물고기가 움직이니까, 연잎이 움직이고, 참새가 가지를 밟으니까, 나뭇잎이 뒤집어지고 있다. 검은 거 줄이 축축하니 비 오려고 하니까 좀더 비를 머금는 그러니까 줄이 오히려 소리가 더 좋고 화로가 식었지만 불이 오히려 남아 있구나. 오히려 유, 오히려 상. 정확히 맞췄죠? 그래서 진흙길 때문에 출입을 방해해서 종일토록 관문이 닫혀 있어 내가 혼자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참 멋진 시. 한번 한가로운 비 오는 광경을 한번 명상하시듯이 이렇게 한 시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한산도 야음으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산도 야음 하기 전에 먼저 추구시 한편 하나 보고 마지막에 한산도 야음 하겠습니다. 상고 송하립 아주 쉬운 거예요. 강심 사상류 화계 자갸유요 화라 금조풍이라 한시는요 원과 칠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오원시만 모아져 있고, 사구나 팔구, 절구나 율시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원 절구가 되겠네요. 이제 한시 보실 줄 아시죠? 자, 하나씩 해석할게요. 두 개, 세개 합니다. 산고, 매산 높을고, 소나무성 아래야 설립입니다. 산이 높아도 소나무 아래 서 있다.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소나무가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멀리서 보면 소나무가 맨 이고 산은 아래 있죠. 그걸 그림으로 산이 높아도 소나무 아래 있다. 또 하나 얼마나 멋지겠게요. 자, 보세요. 강강 깊을심. 강물이 깊어도 사상류라 모래 위에 흐르는 도다. 강 아래에 모래 있다고 보지 않고 모래를 그 모래 위에서 강이 흘러가는 걸로 지금 약간 좀 비교를 해놨죠.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화하게 자갸우요. 꽃이 피었어요. 어제 밤 비를 촉촉히 맞더니 쫙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어쩐지 보세요. 그 꽃이 화라 금조풍이라 세상에 이 꽃이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바람에 훅 떨어집니다. 참 짧게도 피다 가지요. 꽃 보고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하루아침 사이에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인생 무상을 좀 느꼈을까요? 사람이 한낱 한평생 왔다 가는 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한낱 아까 산 아래 소나무 아래 있는 산뿐이고 그쵸? 강물도 어때요? 강 깊어도 모래 위에서 흐르는 것뿐이고 그렇게 잘났다 하지만 별것 아니고 이런 느낌이 약간 오죠? 이렇게 하나 좀 보시고요. 자, 이제 모아서 한번 보면 산이 높아도 소나무 아래 있다. 강이 깊어도 모래 위로 흐르는구나. 꽃이 피었다. 어젯밤 비에 핀 꽃이 오늘 아침바람에 꽃이 어떻다 떨어져 버린다. 참 뭔가 왕성하고 커 보여도 한낱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미개함을 조금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연 앞에서 인간 아무것도 아님을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한시 느낌이 좀 있어요. 이순신의 한산도 야음 보시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영화 보셨나요? 저 정말 개봉하자마자 가서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일단 명량 대첩보다는 명량 해전 때는 우리가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배가 얼마 없는 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너무 수세에 몰려 있었다면 한산도 정도는 우리가 맞대응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략과 전략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한산도에서 그 진을 치고 나라가 점점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고 여기서 수세를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형세를 다져야 된다는 이순신의 마음이
병사들 앞에서 나라 앞에서 할수 있다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걸 난중일기에 썼던 시인데요. 한산도에서 밤에 읊조렸다라는 아주 유명한 시죠. 수극 추 광모요. 경한 안진고라. 우극 전전야요. 잔월 조 궁도라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수극 여기 나라 그 나라가 물에 있어요. 그래서 섬이고 한산도라고 봅니다. 이 한산도의 추광모라 가을 빛이 저물어 가고 있는구나라고 했습니다. 경 놀랄 겸 찰한 추위에 놀란 기러기한 진 진칠진 기러기 떼들이 높이 날아서 가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심, 자, 내가 근심하는 마음이 전전야라라고 했습니다. 도라누울전과 구를전은 고사성어에서도 많이 보는 전전반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써 있듯이 잠이 안 오는 때 우리가 뒤척이게 되죠. 그럴 때 몸을 뒤집었다가 혹 뒤집었다 이렇게 반절만 몸을 세웠다가 안 되게 있어서 다시 훅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가 이렇게 또 엎어졌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돌아 누웠다가 굴렀다가 옆으로 반대로 엎어졌다가 다시 곁에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이런 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뒤척이는 걸 한자로 전전반칙인데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 너무 생각나서 잠이 안올때 전전반칙하노라라고 하는데 이순신은 나라 걱정에 이렇게 전전반칙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전전반칙하는 그런 밤을 내가 뜬 눈으로 새고 있는 모습이지요. 잔월 조궁도라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달 남아있는 이게 밤을 꼬박 샌 거예요. 이 새벽달이 활과 자기 칼에 하염없이 비추고 있다. 아, 이제 나를 꼬박 세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는데 그 빛이 이렇게 자기의 활과 칼을 비추니까 아마 뭔가 비추었다, 집중을 해서 이제 싸울 일만 남았다, 의기를 했다, 이 빛이 우리한테 비쳤다는 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좀 암묵적인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자, 한번 모아서 보죠. 수구, 한산도 가을밤이 저물어 간다. 아, 추워진 날에 놀래서 기러기 떼가 높이 날아가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밤새 잠을 못 잤으며 새벽달이 나의 칼과 활과 칼에 비추어주고 있구나 해서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이순신의 마음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한산도 야음이라는 시까지 보시면서 추구를 마무리합니다. 긴 장정 추구시 완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